자, there is often a lot of uncertainty in the realm of science. realm이 뭐죠? 영역입니다. 즉, 과학 분야, 과학 영역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자주 보인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인 find 뭐라고? 불편하는 거죠. 자, 이 find가 몇 형식이야? 5형식이야. 그러면 목적어가 안 보이지. 왜? 관계 대명사로 변해갔으니까. 그러면 뭐? 이 find라는 5형식일 때 뜻은 알죠?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느끼다. 뭐뭐라고? 생각하다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어, find, 목적어, 목적보인데 보통 목적보로 뭐가 나와? 형용사 나와. 그 뜻인즉슨 뭡니까? 따라볼까요? 일반 대중이 불편해하는 것이다. 뭐가? 과학 영역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으면. 맞죠? 우리가 과학이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데 그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봉하고 믿는데 거기서 불확실성이 있으면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불안해하고 불편하겠죠. 이게 써도 되는지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they do not want informed guesses 뭡니까? 그는 통보된, 통지된, 또 알려진 guesses를 원치 않은 guess가 뭐냐? 추측하는, 그럼직하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probability는 원치 않죠. 과학은 뭐야? 완벽한 팩트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they want certainty. 그들은 뭐야? 확실성을 원하지. 그 확실성이 주관대로 이용이 됩니다. Make their lives easier. 확실해야 그들의 인생이 더 용이해지고 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은 자주 어떻게 unequipped, equipped 뭡니까? 갖추어지다가 equipped야. 그래서 be equipped with라는 수거겠죠. 뭐뭐로 갖추어지다. 뭔가가 장착되다는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거는 뭐야? 과학은 자주 뭐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거야. 뭐 하도록? 이러한 일반 대중의 수요, 요구죠. 어떤 요구? 과학에 대한 certainty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지 할 만한, 충족시킬 만한 것으로 갖춰지지 않을 때 됐다. 알겠나? 과학적인 충족이 돼야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특히나 human body, 인간의 신체라는 것은 fantastically complex, 환상적으로 복잡해. 즉 엄청 복잡해. 어떤 과학 과학적 그 대답이 can never be provided, 제공되지도 않아. 어디에? black and white 하면 이 뭐죠? black and white 하면 위에 나왔던 어떤 걸 말합니까? 흑백의 용어로 검다 희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야. 예, 맞아요. certainty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검고 저것은 희다. 양립해서 뭐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제공되지 않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 의사들도 뭐 이 약 드시면 뭐 괜찮아질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지켜보세요. 맨날 일주일 지켜보라 그러잖아. 이게 왜 그래?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 뭐 암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All this,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이다? 바로 미디어가 tend to 하는 경향이 뜨죠. 그렇죠? 여기 the reason이 빼도 되죠. 왜 빼줘도 돼요? 완벽한 이유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빠질 수 있다. 그 반대 경우도 괜찮다. 미디어, 언론이 많은 경향이 있어. Oversimplify 뭡니까? 이런 거 단어 중요한 게 생각하세요. Oversimplify는 무슨 단어를 바꿀 수 있어요? Overgeneralize. 무슨 말입니까? Overgeneralize. 예, 과도한 일반화죠. 과도한 일반화한다. 그거 비슷하게 쓸 수 있죠.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과학적 연구를 요약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일반인들이 이건 A는 B입니까? 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좀 복잡한 이론이 있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과학자는 그 복잡한 이론을 알잖아. 근데 일반인들은 뭘만 알아? A는 B만 알지. 그 누가 그걸 조장해? 언론이 A는 B다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지. 누구 입장에서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언론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만들어내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좀 지나치다. 과학적 연구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죠. 뭐 할 때? When presenting. 이게 뭡니까? 접속사 다음에 ing이기 때문에 분사구문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어떤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가 일반 대중한테.
그들의 눈에서는 they are just giving people what they want. 무슨 말이야? 그들은 그저 뭘 줘? 사람들, 일반 대중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거 뭐야? 단순한 거죠. 이해하기 편한 거. 그렇죠? 근데 그것은 opposed 뭡니까? 뭐뭐와는 반대로. 뭐라고? 뭐뭐와는 반대로. 뭘 반대로? opposed. offering more accurate. 제공하는 겁니다. 뭘 제공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뭐야? very few면 거의 뭐뭐한다. 진짜 극소수입니다. 오직 극소수 사람만이 읽거나 이해할 만한. 이 극소수 누구니? 일반 대중은 안 돼. 그냥 과학계에 있는 또는 일반 대중이라도 좀 이런 사람처럼 좀 머리가 좀 튄 사람들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은 극히 일부는 아니 거의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복잡하면서도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과 반해 뭘 제공하는 거야? 일반인들이 그냥 원하고 그들이 읽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러한 정보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A perfect example of this. But 여기서 말한 이렇게 언급한 이러한 사실 이러한 경우와 경우에 가장 좋은 예가 뭐가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definitive answer만 분명한 답을 얻느냐. 자, 분명한 답은 공지육. 이 분명이라는 형용사는 뭐와 똑같아? 본문에 나와 있는 certain인데 지금 안 보이죠? 네. 분명한 답을 원하는 거라. As to 뭡니까?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About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뭐에 대해서? 어느 음식이. 그러니까 지금 뭐야? 전치사 다음에 간접음이 오는 거야. 의주동입니다. 어느 음식이 좋고 어느 음식이 나쁘냐와 같은 그런 분명하고 딱 떨어지는 대답을 사람들은 원한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Scientifically speaking, 이거 뭐라는 줄 알아요? 다들 봐. 독립분석구만. 독립분석은 뭘까요? 종속절이 바뀐 게 아니라 전혀 주절과 주종의 관계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부사와 ing를 표현해가지고 말아.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과학적인 측면으로 말할 볼 때 There are no good and bad food.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란 과학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rather 오히려 뭐가 있다? 음식의 퀄리티는 존재한다. 그렇죠? On a continuum, continuum. 연속체에서. 하나의 연속체 위에서. 그게 뭔 말이냐? 콤마 이제는 뭐죠? 분사, 구문. 원래 뭐였지? 지웅이. Which means 겠죠. 네, which means입니다. 앞에 문장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단수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When it comes to 뭐죠? 뭐뭐에? 관한한. 뭐에 관한 한? 총체적인 건강이라는 복지에 관한 한. 그쵸? 그럼 왜 컨티뉴엄이냐? 컨티뉴엄이 연속제 뭐야? 그냥 이 하나의 그 선분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뭔가 확실히 좋다 나쁘다가 아닌 거야. 그게 연속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를 얘기하는 거야? Regard to 똑같이 뭐뭐에 관한 한이죠. 그럼 얘와 얘는 쓰임상 같다. 뭐에 관한 한? 일반적 총체적 건강에 관련된 과학은 by its nature만 본질적으로 더는 뭐하지 못해. 대중의 요구 어떤 요구? certainty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죠. 위에 충족시키다는 satisfy 위에는 뭐로 나왔어? 동사로 meet가 나왔지.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뭐로 이끌어? 이렇게 대중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대중은 certainty를 원하는데 그걸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어떻게? 뭐 때문에 그래? 미디어가 그냥 뭐 맞아? 덜 복잡하고 위에는 complexity, complicated 넣어주면 위에는 뭐 나와? complex가 나오죠. 어디 나와요? 복잡한. 그렇죠? 맞나요? 복잡한. 복잡한이 예, 유의어가 complicated죠. 여러분, complicated와 sophisticated는 어떤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어? 사물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뭐를 써? 현재 분사를 쓰잖아. ing. 얘는 뭐야? 영어에서 유일하게 두 개가 과거 분사면서도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복잡한이라는 뜻이었는데. 읽어볼까? complicated. sophisticated. 그렇죠? 또는 elaborate.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답은 2번이 된 거죠. 알겠어요? Have you noticed? 여러분들은 어떻게
notice 뭡니까? 여러분은 that dear를 알아차린 적 있나요? 어떤 코치들은 get the most out of it. Get the most out of it 무슨 말이죠? 뭔가를 최대치를 얻어내다. 알겠나? 그래서 뭔가를 최대치를 얻어내다. 그 말의 즉슨 뭡니까? 선수의 그 운동 능력을 최대로 끌어낸단 말이죠. 어떤 코치들은 그들 선수들의 athletes의 가장 최선을 운동 능력 그런 수행 능력 끌어내기도 해. 반면에 다른 놈들은 다른 코치들은 그러지 못한다. 그렇죠? LG의 염경이 형을 이번에 그 했잖아요. 하, 우승했잖아. 29년 만에 LG 팬이거든. MBC 정룡. 그렇게 선수들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감독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푸어는 가난합니까? 형편없다는 겁니까? 능력이 형편없는 코치들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것이다. What you did wrong? 뭐야? 네가 잘 못한 것에 집중하는 거야. 야, 쉽게 네 뛸 때 그거 뒤로 돌아보면 돼? 앞만 보고 해야지. 다리 무겁고 막 엉덩이가 산이다 그냥. 아니면 then tell you not to do it. 그러니까 또 좀 하지 마 이제. 어? 자신을 가져야지 뭐. 하지 마. not to 부정사. 특정 행위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꼭꼭 집어서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쁜 감독은. 그렇죠? Don't drop the ball. 공 좀 떨어지지 마라. 이 뿅띠나. 근데 무슨 일이 그다음에 일어나요? What happens next? 무슨 일이 날까요? The images you see in your head. 완전 각인됐어. 네 머릿속에서 네가 바라보는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다? 자꾸 네가 공을 떨어뜨린 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야.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You remind your mind. 너의 마음은 어떻게 너의 생각은 재창조하죠. What it just saw. 이 뇌가 네 마음이 본 것. 알겠나? 본 것을 다시 재생하는 거야. 뭐를 바탕으로? Based on it. It's been told. It's been told은 뭡니까? 여러분, tell의 수동태는 be told이죠. tell의 반대말인 거야. 무슨 말이야? 듣다. 그렇죠. 그 네가 들은 거 어떤 거야? 공 좀 떨어뜨리지 마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들었잖아. 그것은 들은 것을 바탕으로 네가 본 것을 다시 재현해 버린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실수가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성적 그 모양 고꼬리지 이렇게 하면 그 시험도 다음 시험도 그 모양 고꼬리로 친다는 거죠. 잘 될 겁니다. 억수로 성적이 오를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예요. 그런 개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문제 똑 들고 내 문제 객관식 그대로 놔두면 되고 괜히 바꿔가지고 점수 4개나 날아가는 저 친구.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Consulting constructive advice I'm giving to you, right? Thank you very much for I appreciate that. 놀랍지 않다는 무슨 말? 당연히 you walk on the court. 뭐 농구장입니다. 농구장 코트에 올라가 걸어가. 그리고는 drop the ball, 공을 또 떠들어. What does the good coach do? 그러면 좋은 코치는 무엇을 할까요? 남자들도 모르지만 그나 그녀는 points 뭡니까? 지적합니다. What could be improved? 뭐야? 저거는 좀 저렇게 하면 개선이 될 텐데라고 개선되어지는 것을 지적하죠. 그쵸? 그러나 will then 그리고서 너한테 뭐라 말하죠? How you could do and should perform? 어떻게 하면 네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뭐하는 거야? 그죠? 부정적인 그 했던 이미지만 똑똑 집어서 공을 떨어뜨리면 계속 공 떨어뜨리지 마라고 얘기하지 말고 공을 안 떨어뜨리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 모의고사 많이 많이 보세요. 모의고사 많이 틀린다니까. 나는 알고 있다. That you will catch the ball. 나 다음번에 너 공 잡을 거야. Perfect list. 뭐 야구가 될 것 같은데. 안 떨어뜨리고 너 다음에는 공 잡을 거야. 완벽하게. Sure enough. 분명하지. 분명히 다음 이미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있는 그 다음 이미지는 뭐다? It's you다. 그렇죠?
선우가 이게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얘기야? Catching the ball, the scoring goal. 앞에 있는 주어 명사인 you를 꾸며주는 거죠. 네. 그래서 you who catching 거야, 알겠나? 네. You who catch 또는 who you are catching, who you who are catching도 되죠. 그러니까 주관대와 비동사의 생략이 왔든 주관대와 일반 동사 왔든 결과는 이건 다 병렬이죠. 네. 네, 같습니다. 알겠나? 네. 그런데 who are에도 상관없는 게 여러분 비동사 다하기 아닌지는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이죠. 근데 현재 진행이 어떤 거를 대신해? 미래를 대신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잡게 될, 스코어하게 될로 해석해야 돼요. 꽤 영어, 인포멀 영어에도 많이 쓰는 꽤 미국식 영어스럽습니다. 원석에 다시 말하지만 너의 마음은, 너의 의식은 make your last thought 어떻게? 네가 했던 마지막 생각, 이유는 뭐야? 네가 공을 떨어뜨린 생각을 마지막 했으면 또 다시 떨어뜨린 거야. 그러나 좋은 코치가 뭐라고 그랬어?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너 다음에 공 잘 잡을 거고 너 점수 올릴 거야 라고 하는 마지막 생각이면 바로 현실의 일부가 되게 만들죠. 네가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녀석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that reality, 그 현실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합하면 어떻게 해? Unlike 뭡니까? 뭐뭐는 달리 효과적이지 못한 코치들, 비효율적 코치와는 효과적인 코치가 달리. 그러니까 비효율적 코치가 관계되면 연계되죠. 오직 선수들의 실수, 선수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만 하는 거죠. 답은 실수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코치들은 도와. 누구를? 선수들이 마도록 개선시키도록. 어떻게 아무래도 격려하지. 그도라 이금. Encourage는 오형 동사죠. 목적어. 목적 뭐로 투부 동사입니다. 성공적인 플레이를 연상시키는 거죠. 연상이 뭡니까? Picture. 상상하다, 생각하다, 떠올리다 이 말인 거죠. 맞나요?